창구를 단일화하고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는 민원 앱을 개발해 보급하는 등 행정 서비스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또 상황별 방역 매뉴얼을 체계화하고 온오프라인 감염병 유발 관리 센터를 설치하는 등 선발진에 진입하고도 팀 내 코로나 19 감염자가 잇따라 발생해 경기가 취소되는 우여곡절 끝에 세이브를 올린 지난달 25일 개막전 이후 무려 24일 만에 마운드에 성공. 선수 루이스가 데뷔 첫 타석에서 홈런포를 쏘아올렸습니다. 저가운데에서는 농담 섞인 칭찬까지 나왔습니다. 잔인한 데뷔전도 있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의 라미레스는 무려 4명의 타자에게 연속 홈런을 얻어맞고 6실점했습니다. 데뷔전에서 4타자 연속 홈런을 허용한 건 라미레스가 처음입니다. 이제는 보스턴 선수의 버드볼 레이저 선구 보시죠.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고의성이 상해받는 등반대. 이것은 임시로 만든 하역장입니다. 전부 성인키를 훌쩍 뛰어넘을 만큼 높은 높이로 쌓여있는데요. 아직 실어 나르지 못한 동물들이 많은데 이 빈 공간을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 같은 거 종합해 보면서 현재 국민들 받을 수 있으면 어떻게 하니까 요구사항이 어디까지인가 상상해보세요. 서울 89명, 경기 67명, 인천 7명으로 수도권이 가장 심각합니다. 또 부산과 광주에서도 각각 7명씩 확인되는 등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2곳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는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밀접 접촉한 6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독립유공자 후손들 모임인 광복회가 찾아낸 땅인데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숨겨진 친일 재산들을 찾은 건지 이정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이게 느려지고 표정이나 말투도 불편해 보인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오늘은 병원 검사도 받았습니다. 도쿄 황영택 특파원입니다. 불편해 보이는 걸음으로 관절을 나서는 아베 총리. 보통 6개월마다 정밀검진을 받아왔는데 이번엔 두 달여 만에 추가 검사를 받은 겁니다. 이런 해명에도 병원에는 기자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대부분 강북 지역이어서 강남과의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하는 혜택이나 의무 임대주택 비율 등이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Martis TV.